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웬나 1당과 리준 1당은 한바탕 붙었었는데 승부는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이어 며칠이 지난 뒤 병원에 입원했었던 짱준과 당리장은 퇴원을 하면서 툭툭 털면서 아지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마침 그날따라 웬나는 정후스의 부름을 받고 나가고 없었고 이 아지트 안에는 나머지 놈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, 아이고 이 두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. 고생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. 자자 우리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걸 의미해서 한잔 쭉 합시다. 이 아지트의 놈들은 이제 금방 퇴원한 그 둘한테 대낮부터 술을 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당리창은 이 그놈들을 한놈 한놈 째려보면서 툴툴거리는데, 어이 너희들 왜 맨날 여덟 명이서 함께 싸우는 건데 왜 나만 두 번이나 다치는 건데, 니놈도 혹시 이 뒤로 슬슬 피하기만 하고 제대로 싸우지 않는 거 아니야? 에? 제대로 해라. 그러자 짱준도 이 곁에서 툴툴거리는데, 나도 똑같지 않니? 에? 아니 그래도 당리창 니놈은 저번에 총상을 맞고 30만 위엔이랑 거금을 따로 보상받았지야? 근데 날 봐라 나를. 어? 나는 이게 뭔 꼬라지라니. 요번에는 이거 앞만 봐도 개똥도 없어 보이는데 너보다는 내가 더 심하게 다쳤다 아이가. 그러다 당리창은 짱준이 어깨를 툭툭 치는데, 그래 그래 오케이 요번에 뭐가 있게 되면은 너가 다 먹어라 그럼 되지 라고요. 그렇게 다들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데 말입니다. 그들이 아지트 앞에는 한 와인색이 산타나가 처음 멈춰서는 거였었는데, 이는 딱 봐도 어느 집이 귀한 딸인 거 아니면 돈 많은 사모님이 차였겠는데, 이 차 안에서 쫙 내리는 건 바로 리준이 딸 리핑인 게 아니겠습니까? 리핑은 요 이쁘디 이쁜 꽃치마에다가 귀한 악세사리를 쫙 지장하고는 요 너띠 높은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면서 아지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응? 이 향기로운 꽃냄새는 이거 뭐지? 밖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그 더러운 수컷 도둑놈들이 소굴에서는 처음으로 요 달달한 여자의 향수 냄새가 풍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다들 향수에 잠깐 빠져있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뭐야 또 어떤 것들이야? 짱주인 당리창 이놈들은 이제 조건반사로 이 도끼를 빼들고 권총을 철컹 장전을 하는 거였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하늘에서 내려 선녀 같다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이제 금방 빵끝 피어오른 꽃 같다고 해야 될까요? 제일 적어도 이 시대의 절실 미녀인 것만은 확실했었는데, 그 어여쁘디 어여쁜 리핑이 사뿐히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혹시 여기 어느 분이 쩌우엔나 오라버니신가요? 뭐 목소리도 이렇게 아름다워? 그러단 말입니다. 짱쥐는 이미 사르르 다 녹아내렸고 손에서 도끼도 따그랑 하고 떨궈졌다고 합니다. 근데 어라? 강리창 저놈이 지금 침을 개개 흘리면서 먼저 달려들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! 그러자 짱준이 이 당리창한테 와다닥 달려들면서 조용하게 얘기하는데, 너 아까 뭐랬니? 요번에 좋은 게 있으면 내를 보고 먼저 먹으라며. 에? 저거 내 거다. 저걸 건드리면 너랑 나랑 죽고 살기다 이놈아. 알았나? 네. 이 짱준이 눈동자 안에는 이 흡사 싶어든 도끼를 품고 있었는데, 그 난다긴다 하듯 당리창도 살짝 겁을 먹으면서 움츠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아, 알았다 이놈아. 너가 먹어라. 너희놈 잘하면 날 잡겠다야. 응? 무섭다야 이놈아. 당리창이 물러나자 이 짱준은 해서 머리를 가다듬으며 리핑한테 다가가는데, 이쁜아 내가 바로 웬 아니다. 너 혹시 내 명성을 듣고서 연애를 하러 왔니? 내가 땡큐지. 나도 지금 솔로다 솔로. 네, 이 짱주인 깡패 건달 놈은 아가씨나 놀아봤겠지 언제 이러한 정식으로 된 여자와 연애나 해봤었겠습니까?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쁜이가 뭡니까 이쁜이가. 사실 짱주인을 비롯해 이 안에 모든 능마들은 이 여자가 리준이 딸인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 진짜로 웬난을 찾아와서 연애를 하러 온 거라면 그렇게 되면 뭐 먼저 웬난이 척 나서고 따먹고 보는 거죠 뭐. 벌리를 다 본 뒤에 사실 웬난이 아이오 하면 지가 뭘 어쩌겠냐고요. 짱주인이 노린 게 바로 그거였었는데, 짱주인 이놈은 입이 하마만해서 그 리핑이 주위를 뱅뱅 돌면서 흡사히 투시라도 할 듯이 뚫러지게 쏘아봤다고 합니다. 와
요요요 아찔한 몸에 아주 기가 막히다야. 짱주인은 침을 개개 흘리면서 아주 제정신을 못 차리며 한참 동안은 계속해서 뱅뱅 도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청순한 향기, 이는 술집의 그 창녀들한테서 나는 냄새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이 신선하고 달달한 향기인데. 하지만 저기요 그만둬세요. 정신 사납습니다. 리핑이 얘기하자 짱쥐는 그녀의 앞에서 멈춰서는데, 보셨나요? 싸울 때는 그렇게도 분위기를 잘 잡으면서 욕도 그렇게 찰지게 잘해대던 짱쥐는 그 리핑이 앞에서는 우물쭈물대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였답니다. 이 싸나이들이 첫사랑이란 게 바로 그러한 게 아닐까요? 하지만 오라버니가 바로 그 쪼웬 아니시군요. 다름이 아니라 이 너가 우리 아빠한테 권총 한 방을 쐈다며,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주러 온 거다. 이분이 뭐라고? 짱쥔 이놈은 아직도 그 리핑이 분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. 하지만 이때 리핑은 자신이 핸드백을 열더니 자그마한 권총을 빼들고는 다짜고짜 그 짱쥔이 붕대를 싸매 어깨에다 대고 땅 하고 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한 방을 쏘자 리핑은 권총을 핸드백에 다시 넣고는 획 돌아서서 또각또각또각 거리면서 나가는 거였었는데, 뭐야 지금? 짱쥔이 자기 어깨를 만져보니 또 피로 흥건하게 젖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쁜아 지금 뭐 하는 거니? 네, 이 총은 말입니다. 짱쥔한테는 가죽이 찢어지고 근육으로 파고드는 그 아픔보다는 사나이로서의 가슴이 더 찢는 듯 했다고 하는데. 하지만 말입니다. 저기 뭐야? 감히 우리 짱쥔한테? 그제야 당리창과 링한창, 러방즈 등등 안에 있던 놈들이 이 제정신을 차리고 권총을 빼들고는 와다닥 달려나가려고 했었다는데. 하지만 이제 잠깐만. 고만해라. 내 괜찮다. 짱쥔 이놈이 그새 그 뒤에 놈들을 막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어느 수컷이 마음속에나 이 진정한 사랑이 한 명씩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짱쥔이 이 사나이답게 멋있게 다른 형제들을 막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말입니다. 그 그릇이 자그마한 짱쥔은 병원에서 또다시 수술을 받자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, 내가 아까 갑자기 돌았나? 왜 그때 멋있는 것처럼 하면서 내 형제들을 막았지? 내 천하의 짱쥔이 왜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? 네, 그 당시엔 갑자기 싸내로서 멋있게 막았었지만 이제 보니 이 자기만 손해보고 이게 뭡니까 이게? 이 총에 갑자기 맞은 거면 똑같이 총으로 되갚아줘야 하는데 말입니다. 네, 짱쥔과 당리창은 참으로 요 몇 년 동안은 안 풀리는 해였었다고 합니다. 총 맞은 자리를 금방 수술하고 산탄총 알갱이를 뺐었는데 또 그 자리에 바로 권총을 맞았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빌리리리 핸드폰이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, 누구지 하고 보니 웬난인 게 아니겠습니까? 웬난아! 내 진짜 이 운수가 진짜 개똥이다 야! 어떤 이쁜 여자가 들어오더니 우리를 보고 웬난이 누구냐고 묻더라고. 그래서 내가 좀 어찌해볼까 해서 내가 쪼 웬난이다 하고 나선 게 다짜고짜 총질을 하더라고. 아니 웬난아, 너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너 혹시 어디 가서 떡을 치고 다니면서 떡값을 떼어먹은 거 아니야 이놈아? 너 대체 밖에서 어떻게 놀고 다니는 거야 그래?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씩씩거리는 거였었는데, 그것도 예민아이가 감히 내 의형제한테 총질한다니. 가 그게 죽고 싶어 환장했다니. 걱정 말라 짱쥔아, 너의 이 복수는 내가 해준다. 그러자 짱쥔은 정말이야 하고 의아해서 묻는데, 당연하게 정말이지. 내 의형제한테 감히 총질하라니? 내 그 여자들 잡아다가 아주 확실하게 지독하게 이 무릎을 꿇고 빌 때까지 내 복수를 해줄게. 왜 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건 처음 봤었는데. 그러자 짱쥔은 그만 감동을 먹었다고 합니다. 왜 나나 그러면 너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 된다. 아니다. 내가 붕대를 싸맨 채로 직접 가서 도와줄까? 내 이 권총 방아쇠를 당기 힘은 이거 아직 남아있다야. 그러다 저쪽에서 웬난이 이 급급히 말리는 거였었는데, 아니야 의형제야, 니는 상처나 잘 처리해라. 그 실밥이 터지면 큰일 난대. 내가 가서 확실하게 복수를 해준다니까? 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내 약속하마 짱쥐나. 그러자 그래 그러면
너 진짜로 내를 위해서 이 확실하게 복수해줘야 된다. 내 짱쥐는 너만 믿는다. 라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저쪽에서 웬 난이 가슴을 탕탕 치면서 맹세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친구야, 더 말이 필요하겠나? 여자고 뭐고 봐주는 게 없다. 그냥 아래 위로 질질 쌀 때까지 내 복수를 확실하게 해줄게. 이어 바로 이튿날 웬나는 조직원들 중에서 류수왕만 병원으로 짱준을 돌봐주러 보내고 이 나머지 인원들을 다 데리고는 리준이 병원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리준은 짱준과 이 다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 호실 안에는 리준이 아들과 리핑의 친구 한 명 그리고 리준이 부하 두 명이서 이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리준이 병원 호실 앞에는 8개의 이 검은 그림자가 쭉 나타나는데 여기 맞니? 다짜고짜 문을 쾅 하고 차고 들어가면서 권총들을 뽑아들었다고 합니다. 그 꿈에라도 다시 나올까 두려웠었던 웬나 일당이 또 다시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왜? 아니 니들 이제 끝이 없다 이거니? 이 당한 거 우린데 왜 또? 사실 리준은 병원에서 그냥 입원해 있지만 않았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웬나한테 복수를 할까 하고 곳곳에 전화를 넣어봤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냥 그만큼의 끝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리준도 이제 뭐 복수고 뭐고 다 접으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내가 졌다 졌어 응? 그럼 됐니? 그러니 이제 좋게 좋게 지내자. 하지만 왜 나는 콧방귀도 뀌는데 졌다는 놈이 좋게 좋게 하자는 놈이 딸을 시켜서 내 의형제한테 총을 쏴대냐? 은한 이 딸이야. 내 의형제한테 총을 쏴대 의미나 은한가 말이다. 그 병원 호실 안에는 여자 두 명이 있었는데 둘 다 아리따운 아가씨이고 리준을 닮은 여자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나는 리준이 딸이라고 하니 그 리준을 닮은 줄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러면 큰일 나겠죠. 사실 리준은 자신이 딸 리핑이 찾아가서 이 총을 한번 먹인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일단 내가 너희네 두목인 쪼웨나한테 한번 먹였다. 근데 뭐 어쩔 건데? 에? 아빠 괜찮아요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뭐 그러자 왜 나는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어떡하지? 어? 내가 쪼웨나니고 내가 두목인데 너가 아까 한방 먹인 놈은 내 의형제인 짱준인데 말이다. 가자 따라와라. 그제야 리핑은 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었는데 뭐야 어디로 가는 건데? 리핑은 요 깜짝 놀라서 두 눈이 동그랗게 되는데 그러자 어디긴 어디야. 내 의형제한테 총질한 복수를 내가 한 화끈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? 그 짱쥐는 나와 피를 나눈 의형제거든. 너 오늘 크게 한 혼쭐날 줄 알아라. 가자. 웬 나는 강제로 그 리핑이 손목을 꽉 끌어잡았고 리핑은 뻐득뻐득 거려보지만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러자 곁에서 리쥐는 아이고 웬 나나 이 강호에서 일은 강호에서 다 풀고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거다. 너 한계구역이 강바지란 게 그것도 모르냐? 어? 내 딸은 놔두고 내한테 한 방 더 먹여라 이놈아. 네,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인데 오죽하겠습니까? 하지만 왜 나는 어이 리준아 너 말은 똑똑하게 해야지. 너희 딸이 내 의형제한테 총을 한번 먹였는데 내 그걸 참으면 강호의 도리가 맞냐? 에? 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. 베나는 그 리준을 윽박 지르고 리핑을 꽉 잡고 밖으로 냅다 끌었다고 합니다. 이어 마지막으로 야바가 처음 나서며 아바아바 아바아바 라고 권총을 휙휙 거리는데 그 뜻인즉 너희네 감히 쫓아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라는 거겠는데 이어 놈들이 다 나가자 리준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 하였다고 합니다. 야 이놈아 뭘 그리 멀뚱멀뚱해서 서있니? 너희 여동생이 납치당해 갔단 말이다 이놈아. 리준이 곁에는 그의 맏아들 놈도 멍해 서있었는데 이 직소리도 못 내는 겁쟁이였다고 합니다. 그제야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웬난 쪽은 어떠했을까요? 웬난 일당은 그 리핑을 납치해서는 당장에서 기차역 아지트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강리창이고 야바고 리한창이고 이 다들 지금 두 눈이 이글이글 거리면서 당장에서라도 밟아놓듯이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웬나나 이 에미나이를 어떻게 취업할 건데? 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귓바망이 열 대씩 얻어야 우리 다들 짱준이 복수를 한 번씩은 해줘야 될 게 아니니?
그러자 리핑은 이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부들부들 떠는데 이 덩치가 산만한 놈들한테 귓바망이 10대씩 80대도 얻어맞으면 뭐가 되겠냐고. 요 이쁘디 이쁜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완방빵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. 하지만 저외나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그 귓바망이 80개만 갖고 되겠냐 그거? 어딘도 없지. 야야 그 너희네 다 나가 있어라. 그래서 예? 나 나가라고요? 그거 왜요? 왜 난이 뜻밖의 얘기에 다들 깜짝 놀랐는데 특히 당리창은 뭐야 그냥 한바탕 쥐어 패면 되잖냐. 나도 요즘 짱준이랑 친한데 내부터 밟아줄까? 하지만 이 웬난이 급급히 막아 나섰는데 다들 나가라. 내가 조직이 대가리다. 짱준은 위에 피를 봐도 내가 본다. 그리고 무조건 복수를 해줘야 된다면 총대는 이 내가 미겠다. 그러니 니네는 다 나가라. 다들 그렇게 이 외난한테 쫙 밀리면서 문 밖으로 쫓겨났다고 하는데 이 외난이 문까지 찰캉 하고 잠궈두자 뭐지 이거? 그제야 이 돌대가리들은 뭔가 일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되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. 해서 그 문의 귀를 딱 갖다 붙이고 어디 틈새가 없나 찾아보면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쪽을 구경하려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때 야야 뭐야 저거 외난이 지금 또 사람을 죽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? 오늘 우리네 또 시신 한 구를 수습해야 하냐고요. 그러면 이때 외난 쪽은 어떠했을까요? 문을 찰칵 잠궈놓은 저 외난은 이 두 눈이 시뻘개지고 얼굴에 두 귓볼까지 다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그 리핑 한테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너 뭐 하자는 게야? 뭐긴 뭐야? 너 내 의형제를 한밤 먹였는데 너도 세게 복수를 해줘야 되겠지? 에? 너 그렇게도 세다며 오늘 함 제대로 맞붙어 보자. 하지만 말입니다. 또 이 리핑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복수도 한다며 근데 옷은 왜 벗어? 이 바지는 왜 벗냐고 이렇게 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아바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야바가 이 뭐라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주절주절 거리는데 야야 그 아바아바 좀 하지 말라야 이놈아 정신 차렵다 비켜라 내가 좀 들어보자. 당리창이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자 어라 이거 이상한데 왜 하거리는 이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지. 이어 다시 귀를 자세하게 기울이니 철썩철썩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. 그러자 뭐야 짱준이 복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였어? 아니 이런 거라면 나도 잘하는데 이거 내가 나섰어야 되는데 하고요. 사실 이번에 외난 일당의 이야기는 제가 범죄조사 기록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강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 하겠는데 이 그만큼 다채롭고 재미있는 거죠. 제가 전에 했었던 처스와 이 리정광, 니엘레이 등등은 이 법원의 범죄조사 기록부에 따라서 한 거였으니 이야기가 짤막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왜냐면 이 흑사회 조폭들 실제 이야기는 범죄조사 기록부에 안 나온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말입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처스와 리정광, 니엘레이 그 강호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또한 제가 다시 한번 또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외난하고 리핑은 이 철석철석 한판하고 끝나는 걸까요? 그 병원에서 입을 쩝쩝 다시면서 거의 기다리고 있는 짱쥐는 이제 어떡하죠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